멋지나?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유난입니다. 또모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또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고 좋은 시간들 가족들이랑 보내고 있습니다. 유난 피아니스트님께 꼭 들어오고 싶다는 학생분이 계셔서. 아, 저한테요? 네네. 누가 나한테? 그분이 꼭 유난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감히. 네, 빨리 불러주세요. 어? 아니, 여기 어쩐 일로? 네.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? 관계요. 아, 관계요? 저희는 이제 그 계약 관계. 혼인 관계? 네. 저희 와이프네요. 아, 그 시간당 요금은 알고 계시죠? 그건 되게 친해 보이시는데. 네. 그 무슨 질문이죠, 그게? 네. 아내분에게 피아노 알려주신 적 혹시 있으세요? 가르쳐 줘야 되겠다 했던 적은 없지 않나요? 있잖아요. 언제 있죠? C샵이랑 D플랫이랑 뭐가 달라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 가르쳐 주다가 싸우지 않았어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이러면서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화성학 이론을 알려주고 싶어서 책까지 샀었는데 제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 하는 게 아니라 왜요? 항상 먼저 나오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어요.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이 많아. 평가는 잘하고요. 제가. 네, 평가 잘하고 질문 많이 하고. 실력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? 거의 뭐 최하죠. 네. 피아노를 친다기보다 피아노에 앉아 있네. 네, 약간 그런 느낌. 근데 뭐 이제 부부 사이에는 운전 가르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는데. 그러니까 최대한 저의 화를 좀 눌러보도록. 네. 집에서 치는 것보다 훨씬 잘 치시네요. 아, 진짜요? 네.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. 자세도 뭔가 여기 오니까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못 치거든요. 네. 페달만 좀 잘 사용해도 코드에서 코드로 넘어갈 때 소리가 깨끗하게 뭉개지지 않고 넘어가거든요. 지금 뭉개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. 이제 뭉개지잖아요. 코드에서 그 다음 코드를 넘어가기 전에 바로 살짝 뗐다가 이렇게 살짝 뗐다가 이렇게 그 마치 자동차 엑셀 밟듯이.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운전도 되게 그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? 페달이 전혀 거슬리지 않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첫 코드를 한번 눌러볼게요. 첫 코드. 그 다음 G 메이저. 그 다음에 A 마이너. 그렇지. C. 다시 F. G 메이저. 요렇게 되는 거야. 요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. 이 캐논은. 네. 그래서 요 코드 진행만 알고 있으면 악보가 필요 없어. 그냥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. 옆으로 조금 옆으로. 따라 아까 그 멜로디 있잖아요. 네. 그 멜로디를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해봐요. 하나 둘 셋 넷.
아, 멜로디도 하나 못 치나? 아, 이거 알겠습니다. 한번 다시 해보지. 하나, 둘, 셋, 넷. 요 코드 진행 아까 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? 아니 제가 이제 그냥 이 C 메이저와 마이너 뭐 G 메이저와 마이너 요 코드 진행만 알고 거예요? 있으면 멜로디를 어떤 걸 쳐도 멜로디랑 코드랑 잘 맞는 그 그럼 저 이렇게 쳐봐도 돼요? 왜요? 나 항상 먼저 나오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어. 이것만 쳐도 돼요? 뭐가 다른 거죠? 아니 그러니까 방금은 친구. 멜로디를 쳤잖아요. 제가. 아 그러면 쳐도 이것만, 되죠. 이것만 응. 쳐도 밑에서 쳐도 그럼 할 수 있죠. 아 응.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. 나를 반주자로 지금 사용하는 거야? 자, 아, 이거. 이제 계속 멜로디만 치니까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 코드 진행 지금 C, G, A, E 요 진행은 알고 있죠. 그러면은 제 자리에서 그걸 쳐보세요. 아니 잠깐만 코드 진행 계속 까먹었어요? 최대한 저의 화를 좀 눌러보도록 자. 안 돼, 뿌리가. 괜찮아. 루트, 그러니까 베이스 네, 음이라 그래서 네. 나무로 따지면 뿌리예요. 네.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. 오, 명언이다. 아, 명언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야. 네? 지금 뿌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. 그러니까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도, 솔, 라, 미, 파, 도. 파솔 이것만 하면 돼. 네네. 지금은 둘이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베이스음도 자기가 익혀놓고 또 오른손 요 코드들도 익혀놓고 멜로디도 익혀놓으면 같이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야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? 위에 해볼래? 밑에 해볼래? 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그 뿌리를 잘 좀 네. 그 만들어주세요. 근데 이 박자를 좀 잘 제가요? 네네. 여기서 지금 빨라지는 것 같은데. 아닌데. 네. 천천히 해볼까요, 그럼 천천히? 네네네. Thank you.
이제 사실 피아노 레슨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. 근데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코드 진행이라는 어떤 이 음악의 전체적인 구조, 형식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왼손도 쳤다가 오른손도 쳤다가 멜로디도 또 변주했다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큰 가르침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. 같이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했습니다. 진짜 영광이야. 아니 집에서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. 저는 하고 싶은데. 아 아니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잔소리를 하면 꼰대. 아니 잔소리를 하면은 진짜. 오늘은 여기 또 여기 카메라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그 잘 들으시네요 제 말을. 조심하세요. 네, 약간 약간 그 컨셉 잡고 오신 것 같은데. 네, 조심한 컨셉. 네. 평소에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재밌었습니다. 네, 좀 재밌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윤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스미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의 대학원 제자예요. 사실 얼마 전에 버클리 음대에 전액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피아노 연주 대결을 한다 그러길래